안녕하세요. We are cute. 여기 옆에는 저랑 대전에서부터 같이 노래하던 거의 친동생 같은 제 동생입니다. 인사하세요, 수민 씨. 안녕하세요, 빡가리예요. 수민이에게 귤이라. 빨리 빨리 빨리. 예또 예또. 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됐어! 안녕, 오늘은 두 번째 날. 저는 작곡가분하고 미팅하러 가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나오셔도 되나요? 저 이게 브이로그인데 유튜브에 계속 올라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기호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대충은 들어보긴 했는데 확실히 감이 안 와서 네. 음악도 좀 들어보고 규리 씨를 좀 더 잘 알아야지 네. 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네. 아. 저랑 드라이기도 똑같아. 진짜 장난이 아니라. 문 닫아도 다 들리긴 하는데 제 거랑 이거 빨래 건조대 똑같아요. 이거 운명이다 진짜. 쿠팡에서 사셨죠? 귀엽다. 우와 대박. 선생님 저 진짜 이거 거짓말 저랑 똑같으네요. 운명이라고? 응. 베스트인데 완전 대박. Like I'm made of paper. Go on and try. Tear me down. I will be rising from the ground like a skyscraper.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 일단 데모를 들어봤죠. 데모? 제 곡이요? 네. 벌써 나왔어요. 네. 어? 어떤 거지? 들어보고 싶어요. 첫 곡은 살짝 좀 몽글몽글하니까 좀 아리아나 그란데 느낌이고. 아리아나 그란데 완전 롤모델이죠. 아리아나 그란데 싫어하는 여자 가수는 없죠. 어, 그치. 저는 요새는 머리부터 발 스타일까지 다 아리아나 따라했었어 옛날에. 그래서 잘 어울릴 거. 규리아나 그란데였어. 아니 진짜로 진짜로. 하나는 이제 피아노에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진해. 아우 좋아요. 응, 이것도 그냥 가이드. Just want to the be the same. Just what I used to know. Nothing I pray. I feel loves me.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두 개 다 제 감성이 너무 맞아. Nothing I pray. 그러면 저의 후보곡은 저 두 곡인 건가요? 일단 저 한 개만 내나요? 싱글이에요? 아, 앨범을 내주시지! 한 다섯 곡 녹음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두 개 내는 거죠. 하나는 팝으로 내고 하나는 가요. 욕심쟁이네. 요거는 작곡가님이랑 저랑 개인적으로 녹음을 해서 아이튠즈에 올리는 걸 해볼게요. 아, 그렇게 정리해요? 네, 그렇게.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 스태프분들. 브이로그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영상이 남았어요, 이거. 저희 약속한 거죠. 근데 첫 번째 곡. 너무 소심하죠. 이렇게. 저는 진짜 거짓말 치고 두 곡 다 너무 욕심나요. 큰일 났어요, 진짜. 성향이 나랑 되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운명인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드라이기 똑같지? 빨래 건조기. 빨래 건조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묻어나는 취향이 비슷한 거죠. 저게 사실 미용실 드라이기라고 되게 맞아. 센 드라이기거든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같은 성향인 게 가성비. 그죠 그죠. 저 빨래 건조대도 드럽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저게. 또 자리는 드럽게 안 차지해요. 그죠?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작곡가님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다행이네. 이렇게 음악 성향 맞는 분은 처음 봐요. 그러니까. 저랑 운명인 거죠. 그럼 브이로그의 제목은 운명인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 저의 따뜻한 음악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가사가 눈이 부셔서 나 살며시 눈을 떠요. 진한 손톱 자국만. 어, 완전 사랑 노랜데 완전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목소리 너무 좋아. 이보다 달콤한 순간은 없어요. 아침. 오케이 이 곡 제목은 모닝콜이다. 이 곡 제목은 좋은 아침 굿모닝. 아 너무 좋은데요? 저 진짜 제 목소리로 어떻게 이 곡을 소화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두근거리고 너무 기대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 감독님 만난 날입니다. 지금 미팅하러 가고 있는데요. 급하게 나오느라 눈썹을 못 그렸어요. 못생겼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해놔야 되나요? 감독님 저 근데 원래 이거보다 조금 더 이쁘거든요. 아, 네. 감안해 주셨어요. 가사는 어때? 아 가사 좋아요. 그래? 이거 제목이 약간 굿모닝 아니면 모닝콜일 것 같아. 아니면 좋은 아침? 어. 아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지. 아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한 그거다. 아 여기까지는 되게 달달해요. 약간 그냥 아침 그냥 이렇게 목소리 그런 것 같은데 딱 여기가 난리 나는 거지. 좋아요. 약간 괜찮아. 마리아나. 어 맞죠. 그 마리아나 생각하면서 썼거든. 그쵸 그쵸.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 정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뮤직비디오는 약간 침대에서 누워 사지 않을까. 아우 무슨 생각이 다 비슷해. 너무 신기하네요. 아니 아니 안 했어요. 어? 하얀 셔츠를 입고. 진짜 비슷하다. 왜냐면은 그렇죠? 진짜 그거는 진짜 완전 그냥 원캐 찍을 수 있잖아요. 왜요? 아 너무 신기해. 아 무슨 거 같은데? 아니 아니야 얘기 안 했어 진짜. 저 아 진짜로. 오늘 처음 만났어. 저 보면서부터 처음 만났어요. 맞아요. 어 정확한데? 어 진짜요? 약간 텔레파시 아니야? 어 대박! 우와! 나 벗으면 안 돼요?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팔은 다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위에는? 대박! 너가 책상에 이렇게 다리 떨어뜨리고 아, 이렇게 알겠는데. 앉고 남자가 그쵸, 이렇게 그쵸. 있고 이 뒤에서 찍으면 되잖아. 그쵸, 너가 그쵸. 얼굴이 여기 그런 것도 하면 되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서로 쳐다보는 거 하면서 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던가. 그쵸. 등 뒤에 손톱 자국 남긴다던가. 안녕. 오늘 진짜 피곤한 하루였어. 앨범 준비도 하고 뮤직비디오 촬영 준비도 이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다 짜고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학교 일도 학교 일이고 다른 외부 일도 외부 일이고 좀 너무 힘들어요. 무튼 최근에 엄청 많이 엄청 많이 졸렸어요. 아, 뭔 말을 하려고 했지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